자, 그러면은 예, 교재는 그게 20 22쪽이 아니고 66쪽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은 돌아와서 다시 읽을 겁니다. 66쪽에 보시면 취득세 나와 있죠. 취득세 한번 보세요. 66. 예. 66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그죠? 자, 우리 이제 취득세, 이거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취득세. 자, 그럼 이제 취득세에서 공부하는 거, 이어서 우리 공부할 거.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뭐죠? 뭐, 쪽에 네 가지. 첫째 뭐였죠? 납세 의무자 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알겠죠? 예.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 책에 다 그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알겠죠? 아직 책볼 필요는 없고 자 제가 요 순서를 이걸 먼저 할게요. 요걸 바꿔서 관계없잖아,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표준 그리고 뭐죠? 세율. 이거 알아본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알겠죠? 예. 뭐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우선은 제가 하고 설명되고 나서 나중에 책 보면 이해가 되니까. 자, 보세요. 먼저 여기 있는 우리가 취득이다, 그죠? 취득의 의미가 뭐죠? 뭐가 취득이, 뭐를 취득이라 하죠? 취득이 뭘까요? 취득. 알겠죠? 그죠? 뭐, 취득, 그죠? 취득. 그럼 어떤 식으로 취득하는 거죠? 우리 보통 취득하면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매매. 맞죠? 그죠? 매매. 예, 매매. 그래서, 돈 주고 샀다, 매매, 매수. 그죠? 요거, 우리 아파트 사면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세금 낸다. 자,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신축. 요 신축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집지면은. 신축도 세금 냅니다. 취득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기존 집을 가지고 있다가 한층 올렸습니다. 정축.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것도 냅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이라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매매지만은 매매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신축도 취득이고 정축도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신축을 우리는 원시 취득했다. 원시. 처음 취득했잖아, 그죠? 원시. 원시인이라죠, 그죠? 원시인 할때 원시. 예. 원시 취득. 매매는 다른 사람부터 매매했죠, 그죠? 승계 취득. 승계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로부터 내가 샀다, 승계했잖아, 그죠? 승계 취득이라 하고. 정축하는 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간주. 그래서 간주 취득이다 또는 의제 취득이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의제 간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은 세 가지다, 그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의제 취득. 아시겠죠? 예. 아, 원시 취득이 있구나. 이제 요런 말 쓴다, 그죠? 승계 취득이 있다. 매매 의제하면은 정축, 의미는 원시하면은 신축, 승계하면은 매매, 의제하면 정축. 요리 이해하시면 되잖아. 알겠죠? 간단하게. 자,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과세 대상이다, 그죠? 우리 이 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법에 다 열거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 열거. 과세대상. 그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교재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68쪽에. 그거 보니까 제일 위에 과세대상 나오죠. 그죠? 예, 과세대상. 예. 그 과세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쭉 그거 나와 있는 1번, 2번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적어 볼게 보세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토지를 사면은 세금 내야 된다. 건축물을 취득해도 세금 낸다.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임목, 그리고 골, 콘, 종, 성, 요, 요는 회원권. 이래 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토지, 건축물, 요거는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요거는 광업권, 어업권, 임목, 요거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자, 다시 같이 시작.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프, 콘도, 종합, 승마, 요트, 요건 회원권. 한 번만 더. 자, 시작.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프, 콘도, 종합, 승마, 요트, 회원권. 회원권, 알겠죠? 요게 과세 대상이다. 요렇게 딱 열거 해놨죠, 그죠? 열거. 요게 14가지입니다. 자, 요거 잠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토지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땅, 그죠? 건축물 알겠죠? 일단 간단하게 아세요. 차량 알죠? 기계 장비 알겠죠? 그죠? 기계 장비, 요, 한국이 알겠죠? 선박 알죠? 광업권, 광업권이 뭘까요? 광업권. 저기 탄광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알겠죠? 광물 같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죠? 요게 어자는 뭐죠? 어업권. 그렇죠. 물고기. 어장에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어장. 이런 거. 권리. 여기 나와, 요 보세요. 임목. 요게 좀 어렵다. 그죠? 요게 좀 낯설죠? 임목. 그죠? 요게 뭐냐면은 설립자. 나무목자. 설립자 나무목자입니다. 서 있는 나무, 자라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알겠죠? 그걸 임목이랍니다. 임목, 수목, 나무, 나무, 나무. 알겠죠? 나무다, 나무. 아, 임목은 뭘 말한다? 나무, 알았죠? 나무. 근데 나무인데 무조건 모든 나무가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 임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률. 법률에 따라서 말하면은 요게 이제 보존 등기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그죠? 대나무 밭 있잖아. 그죠? 우리가 나무 과수원 밭 있죠. 그죠? 요런 나무 수목의 집단. 그 뽕나무 밭 이런 게. 밭 한 그루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자라고 있잖아. 그죠? 자라고 있는 거. 요거 집단을 말해. 요거. 요게 이제 법에 요거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런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알겠죠? 요걸 우리는 임목이라 한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뭐라 생각하면 된다. 나무다. 그걸 생각하세요. 알겠죠? 예. 우리는 나중에 가면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는 임목에 관하여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 이런 걸 말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무다. 그걸 이해하시고 요거는 회원권이니까 그죠? 골프 회원권, 요거 뭐, 콘도미니엄, 요거는 종합체육시설, 요거는 성마장 회원권, 그죠? 요거는 요트 회원권, 알았죠? 요 회원권이다. 그럼
과실해상, 자,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시작. 토지, 건축물, 기계,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임모, 골프, 콘도, 종합, 성마, 요트, 회원권. 알았죠? 이건 이해되죠? 그죠? 알았다. 요게 과세 대상이다. 알았고. 자, 다음 이제. 그럼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요걸 잠깐 보고 갈게요. 보세요. 토지. 요걸 먼저 볼까요? 건축물을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다. 요걸 다시 적어볼게요. 건축물을 내가 신축했다. 원시취득. 건축물을 돈 주고 샀다. 승계취득. 건축물을 정축했다. 의제취득이잖아. 그죠? 정축. 예. 그럼 이제 이런 신축, 매매, 정축이 의제인데, 요 볼게요. 토지. 토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원시. 건물은 신축할 수 있잖아. 토지는 만들 수 있습니까? 땅, 땅, 땅. 땅.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여기는 육지. 이거는 바다. 육지와 바다다. 그죠? 이 바닷물을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가둬버립니다. 물을. 가두었다가 여기다가 흙이나 자갈을 퍼버리면 뭐가 생기죠? 땅 생기죠? 그렇잖아요. 바닷물 가둬가지고 거기 흙 퍼버리면. 그죠? 땅 생기죠? 그럼 또 여기에 바닷물을 가두었다가 물을 빼버리도 땅이 생기죠? 그죠? 물 빼면 땅 생기잖아. 요걸 뭐라 하느냐? 매립이라 이랍니다. 매립. 요걸 뭐라 하고? 간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립, 간척. 김포 뭐라 하죠? 김포가 뭐죠? 매립지잖아. 매립지. 바닷물 매립인 겁니다. 서산? 간척지가죠. 간척. 새만금? 간척 사업하잖아. 이런 식으로 땅 만들었잖아, 지금. 새만금 땅이 굉장히 크죠? 여의도 면적에 뭐, 백 몇 배인가 뭐, 가대. 예.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런 땅을 우리가 여기 땅 만들었다. 저, 그래서, 자, 보세요. 토지를 만들 수 있다. 방금 뭐죠? 매립 간척. 그죠? 땅도 우리가 매립이나 간척을 함으로써 원시 취득할 수 있다. 맞잖아, 그죠? 만들 수 있네. 매립 간척. 알았다. 자, 또 보세요. 자동차. 차, 차. 차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잖아. 차 만드는 걸 뭐라 하죠? 차 만드는 거? 그렇지. 제조. 그죠? 제조 맞잖아. 그죠? 제조. 기계 만드는 건 뭐라 하죠? 제조. 항공기 만들 수 있죠? 뭐라 하죠? 항공기는 제조를 안 씁니다. 만드는 제조를 안 하고 조립했다 이래요. 조립. 조립. 예. 이 항공기는 제조란 말 안 쓰고 뭐라 한다? 조립했다 이랍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100% 제조가 불가능하답니다. 일부는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해 와서 그걸 맞춰야 되니까 조립했다 이랍니다. 그럼 우리 배 만들 수, 이 배도 만들죠. 그죠? 배를 만드는 걸 뭐라 하죠? 그 조선인데, 배를 만드는 걸 조선인데 그걸 뭐라 표현하죠? 조립을 안 하고 수준은 주문받은 거고 뭐라 하죠? 배 만드는 거 건조. 건조했다 이랍니다. 배를. 배, 건조. 알겠죠? 아, 건조. 배를 만드는 걸 뭐라 한다? 건조라 이랍니다. 건조. 알았죠? 자, 다시. 차량이나 기계 만드는 걸 뭐라 하고? 제조. 항공기는 뭐라 했죠? 조립. 선박 뭐라 했죠? 건조. 알았죠? 자, 요런 그냥 말, 용어.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보세요. 이거. 이런 땅이나 건물을 내가 주인 없는 땅을 내가 그걸 점유를 했다가 20년이 지났다. 내 거 되는 거 있잖아. 그건 뭐죠? 시효. 그렇죠. 시효취득. 시효. 시효취득 하죠. 그죠? 시효.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보세요. 요거. 광어권이나 어업권 같은 거는 우리가 광어권이나 어업권은 요게 시청에 가서 우리가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되잖아. 허가. 그죠?
허가, 허가. 석탄을 캘 수 있거나, 그죠? 광물을 채울 권리 허가받아야 되죠? 요 허가를 받는 과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가져야 되잖아, 그죠? 서류 같은 걸 뭐라 하죠? 요를 표현합니다. 출원. 이런 이제 석탄이나 어장 있죠, 그죠? 요런 권리를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허가 받는 과정을 우리가 출원한다, 이러면 출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출원이랍니다. 알았죠? 출원. 그리고 요걸 우리가 점유했다가 내꺼 되는 거, 내꺼 되는 거 방금 뭐라 했죠? 취득, 시효, 이랬죠? 시효 취득. 아, 그래서 말이 조금 생소하지만은 이런 말들이 전부 뭐다? 원시 취득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원시.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원시다, 그죠? 자, 요걸 이제 지워버릴게요. 중복되었으니까. 주고 그 원시 취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 다시 보세요 뭐가 있죠 신축도 매립 간척 제조 조립 건조 출원 시효 아 이런 게 모두 뭐다 원시다 그죠 원시 아 말 뜻 알겠죠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건축물은 뭐죠 신축 토지는 뭐죠 매립 간척 차량 기계는 뭐라 한다 다 같이 뭐죠? 제조. 항공에는 뭐라고? 조립. 선박 뭐죠? 건조. 광업권, 어업권은 뭐라고? 출원. 요거 점유했다가 내꺼 되는 건 뭐다? 시효. 알겠죠? 시효치다. 예. 됐다. 자, 이게 원시다. 원시. 아, 이런 걸 이제 원시 되게 종류가 좀 다양하다.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다음, 이렇게 보세요. 성계취득에는 우리가 성계는 매매가 나왔다 그죠? 요 매매가 나오면은 매매와 똑같은 내용이 있죠. 매매의 교환 현물 출자 민법에서는 임대차죠 그죠? 그건 아니고 매매 교환 현물 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이러면은 상속이 있다 그죠? 상속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는 거다, 그죠? 또 정료. 타인으로부터 받으면은 기부, 이런 게 있다. 이게 성계죠, 그죠? 이거는 매매, 상소. 아버지로부터 성계 받았잖아, 그죠? 정료, 이런 거 성계를 한다. 그럼 요거와 요거 차이점이 뭘까요? 매매와 상속의 차이점 뭘까요? 요거, 요거 차이점은? 차이점. 그렇지. 요거는 공짜. 요거는 돈 주고 산 거잖아. 그죠? 요거는 공짜죠? 무상. 요거는 유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요걸 뭐라 그랬죠? 유상. 요거는 무상. 알았죠? 유상, 무상이랍니다. 그럼 저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그죠? 토지를 팔았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땅을 팔았다. 그죠? 갑은 을한테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팔고 갑은 요 토지를 팔고 을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을 받았다. 현금. 갑은 요 토지의 대가를 건물로 받았다. 갑은 토지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았다. 지금 요 관계는 대가가 전부 다르죠. 그죠? 요거는 현금 받았고 요거는 건물 받았고 주식 받았습니다. 이때 토지를 뭐 했다 그러죠? 매매. 바로 다잖아. 그죠? 그런데 토지를 주고 건물 받았다 이걸 토지를 팔았다 말 안 하잖아. 뭐라 하죠? 그렇지. 토지와 건물이 뭐 됐다? 교환됐다. 이래 표현합니다. 교환. 알겠죠? 이거는 토지를 주고 주식을 받아왔잖아. 그 토지를 뭐 했다? 출자인 거잖아. 출자. 현금이 아니고 현금 아닌 거는 현물. 현물 출자했다. 법인에. 주식 받아왔으니까 주주가 됐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한다? 현물 출자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죠?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토지를 팔았는데 대가를
건물로 받으니까 같은 부동산이니까 교환. 주식을 받으니까 뭐라 했죠? 현물 출자. 현금을 받았으니까 뭐라 했다? 매매라 그랬잖아. 그죠? 알았죠? 예, 차이점.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셰프가 이래 가셨는데, 보세요. 요 토지에 대하여 갑은 무슨 세 내야 되죠? 땅 팔았으니까. 그렇지. 양도세. 그죠? 을은 무슨 세? 갑이 팔았잖아, 토지를. 그렇지. 을은 토지를 샀잖아. 그죠? 취소 내야 되지. 그죠? 자, 보세요. 현금, 자, 보세요. 을은 갑한테 현금을 팔았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죠? 현금을 팔은 거잖아. 현금은 요걸 취득했잖아, 갑은. 현금을 취득한 갑은 무슨 세? 현금은 여기에 과세 대상이 없잖아. 없으니까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여기 없으니까. 알겠죠? 이 열거 돼 있잖아, 그죠? 열거 안 돼 있으니까 안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 보세요. 요 토지는 갑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양도세. 요 토지 을은 무슨 세? 취득세. 요 건물은 저기 있죠? 요 건물에 대해서 을은 무슨 세? 그렇지. 요 건물을 취득한 갑은 무슨 세? 취득세. 다 내야 되지. 왜? 토지도 건물도 지금 과세 대상이 있으니까. 그죠? 이래 과세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교환은 그 쌍방 간에 모두 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다 내야 되죠. 그죠? 다 내야 된다. 교환 나오면. 한 쌍방 간에 다 내야 돼. 교환은. 알겠죠? 왜? 이유는 요것도 과세 대상이고 요것도 뭐죠? 과세 대상이니까. 알았죠? 그럼 이제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요 갑은 토지를 주고 주식을 받아왔다. 그죠? 요 토지에 대해서 갑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양도세. 을은 무슨 세? 취득세. 그죠? 내야 되죠? 요 주식은 여기 없죠? 없으니까 세금 안 낸다. 알았죠? 아, 그래서 교환만 쌍방 안에 내는 거 요거는 세금 안 낸다. 그죠? 왜? 과세 대상이 없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매매나 그죠? 교환이나 현물 출자나 결국 같은 의미잖아. 그죠? 이거와 이게 교환된 거잖아. 그죠? 이거 교환된 거고 이게 교환된 거잖아.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교환이다. 그죠? 그래서 요게 항상 한 덩어리다. 그래 보시면 돼. 한 덩어리. 우리는 매매 나오거들랑 요게 항상 같이 다닌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한 덩어리. 알았죠? 한 덩어리다. 예.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매매 나오면은 항상 교환과 현물 출자 따라다닌다. 알았죠? 자, 이번에는 이리 와서 보세요. 만약에 이거 있다 그죠? 보세요. 여기 무슨 자죠? 밭은 자잖아. 그죠? 밭. 밭에다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요거는 무슨 자인지 아세요? 대지. 요게 이제 제가 그냥 이걸 적을 거니까 요거는 밭전자나 그죠? 밭전자, 밭. 요거는 대지다. 그죠? 대. 알겠죠? 대지. 밭에다가 집을 못 짓잖아. 그죠? 내가 지목을 변경했다. 대로. 그죠? 요거는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 지목을 변경하고 나니까 요 밭 틸 때는 요게 100원짜리였었는데 요걸 변경하고 나는 요게 130원 됐더라. 이거죠, 그죠? 알겠죠? 전일 때는 100원짜리가 대로 지목을 변경하고 나니까 130원 됐더라. 얼마가 증가됐죠? 30원 늘어났잖아. 그죠? 요 30원 요거 세금 내세요. 알겠죠? 요거. 요걸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금액이 증가됐죠? 요 금액이 늘어난 것만큼 요거 세금 내세요. 요거 취득세 내세요. 요걸 물어본다.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알겠죠? 간주. 그래서 의제 취득이라는 겁니다. 의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지목 변경.
아,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것은 무슨 취득이 된다? 의제 취득이다. 알겠죠? 의제 취득. 예. 또 이거 있습니다. 보세요. 종류를 바꿨다. 그죠? 뭐냐?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차 있죠? 그죠? 차가 이게 만약에 화물 짐 실는 차가 짐을 실어 나르는 이 화물차를 요걸 바꾸었다 개조해서 사람 승객 운송용 차량으로 개조함으로써 차를 바꾸고 나니까 요게 차값이 1,000원짜리가 1,200원 됐더라. 요것도 세금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요걸 무슨 변경? 종류 변경. 알았죠? 종류 변경.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과점 주주. 요거는 뭐냐?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취득한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 하고 이 과점주주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자, 이상 이래서 우리가 취득의 형태, 자,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취득세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니까 예, 요거 자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원시 승계 의제다. 그죠? 원시는 처음 취득하는 거, 요거는 최초, 그죠? 요거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거, 요거는 의제하는 거는 간주한다. 간주. 그럼 새로 집을 하나 지었다. 그걸 뭐라 한다? 신축. 토지를 뭐 했고? 매립 간처. 제조, 조립, 건조, 출원, 시효. 알겠죠? 승계에는 크게 뭐가 있다? 매매와 상소. 요건 따라한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여기는 뭐죠? 상속, 정려, 기부. 그리고 의제는 뭐가 있다? 정축이나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 가만 보니까 그죠? 취득의 모양이 다양하죠? 그죠? 다양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은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죠? 실무에 가면은. 매매밖에 없잖아. 그죠? 집 사고 팔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실무 공부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취득의 형태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에 가면 전부 이거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실질은 이거는 개인들이 할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지만은 아 법에는 이래 돼 있구나. 알겠죠? 예, 법상 아 이런 거다. 크게 무슨 취득 다시 보세요. 무슨 취득? 원시 또 성계 의제 취득. 알겠죠? 대충 감 잡히죠? 그죠? 이런 게 있다. 아, 이제 과세 대상도 알았다. 그죠? 요거 자 다시 보세요. 시작.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학권, 어학권, 임모, 골, 콘, 종, 성, 요. 알겠죠? 이게 과세 대상이다. 됐죠? 자, 이제 납세 문제 가볼게요. 보세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취득한 자다. 요 앞에다가 이래보십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다. 알겠죠? 우리는 실제 취득한 자. 그 사람이 세금 내라. 그걸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한 자다. 알겠죠? 자, 보세요. 내가 집을 하나 샀다. 사고 나면은 내 앞으로 뭐 해야 되죠? 등기하죠? 등기하고 나서 세금을 내느냐? 취득했다면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느냐 이거죠. 등기하고 나서 세금 낼까요? 등기 안 해도 취득했다면은 세금 내야 될까요? 요 취득이 뭐냐 보세요. 집을 내가 샀다. 집을 사면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그랬잖아.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냐? 요거 볼게 보세요. 요 취득일 하는 거는 우리가 집 살 때 보면은 계약하죠? 계약하고 또 중도금 주죠? 그죠? 주다가 뭐 주죠? 잔금 주잖아. 언제가 취득일이죠? 잔금지. 알겠죠? 요 날이 취득일입니다. 알겠죠? 항상 잔금을 준 날이다. 우리가 팔았다 하잖아. 그죠? 팔한 날이 언제죠? 잔금 받은 날. 알았죠?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랬잖아. 그죠? 취득한 날이 언제다? 잔금 준 날, 잔금 준 날. 알았죠? 이날 아닙니다. 항상 언제다? 잔금 준 날. 알겠죠? 요 날, 요 날. 알았죠? 요 날, 요 날. 요 날인데, 그럼 요 세금을 낼 때, 그죠? 요 날부터 며칠 내야 된다? 60일 내잖아. 요 날부터. 등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죠? 안 해도 요 날부터 요 날 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사실과세라 합니다. 사실과세. 등기를 하고 세금 내는 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형식과세다. 형식. 요 등기등록이라는 공부상에 형식요건을 갖추었을 때 과세한다. 형식과세라 이랍니다. 그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이거 사실과세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법은 전부 이겁니다. 이거 사실과세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원칙인데,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요게 원칙이다. 요게 예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요 날이 취득일 맞죠? 그죠? 요 날이 취득일인데, 요 날이 취득일이잖아. 그죠? 만약에 내가 요 날 등기를 했습니다. 요 날 등기. 그럼 취득일이 언제가 되죠? 이날 돼버립니다. 알겠죠? 요 날이 취득일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 등기일이 취득일 돼버립니다. 요 날부터 60일, 요 날부터, 요 날. 요 날 취득일 내번. 알겠죠? 요 날 취득. 취득한 날. 요게 예외죠, 그죠? 요게 원칙이고. 잔금 주는 날이, 요 날이 취득일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일이 취득일 내버립니다. 알았죠? 등기한 날. 그래서 요게 항상 우리가 먼저인데, 요걸 무슨 과세를 한다? 사실과세를 합니다. 사실과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취득한 자 할 때는 항상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다. 그죠? 자, 요 예안들을 볼게 보세요. 요런 건물이 하나 있다. 그죠? 요 건물 주가 갑이다. 갑이, 예. 갑이, 그죠? 갑이 자기 건물에다가,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했다. 요것도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건축물 안에. 엘리베이터도 시설물에 들어가서 세금 내야 되는데, 건물주 갑이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요거 취득세 누가 내야 될까요? 건물주 갑이 내야 되지. 당연하잖아, 그죠? 갑이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보세요. 만약에 이게 세입자, 임차인, 그 세입자, 을이, 그죠? 을이 세입자인데 이 사람이 건물주하고 이제 합의하에 을이 요걸 설치했답니다. 을이. 을이. 을이 설치했을 때, 요때 취득세는 갑이 낼까요? 을이 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건물주가 있는데, 그죠? 건물주가 설치 안 하고, 세입주가 요걸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만약 설치를 했답니다. 이때 취득세는 을이 내야 될까요? 갑이 내야 될까요? 원칙은 을이 취득한 자 맞죠?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 사람 보고 내랍니다. 주인 보고. 알겠죠? 갑이 내랍니다. 갑. 네가 내지 말고 주인이 내랍니다. 알았죠? 요거 하나. 그럼 여기에 취득한 자에 뭐가 되죠? 예외가 되잖아. 예외. 그죠?
예외잖아. 그래서 요 사람 이름이 건물주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복잡죠. 약간 이 사람 누구라 부르느냐 이래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한 번 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한 번 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아, 누굴 말한다? 건물주. 알았죠? 그래서, 아, 여기에 예외가 나왔구나. 취득자하고, 그 시설물을 가설한 자가 다르더라. 그죠? 건물주와 가설한 자가 다르다. 세금 누가 낸다? 누가 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한테 낸다. 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설한 자는 세금 안 낸다. 그죠? 그렇죠? 알겠죠? 요거 하나. 주체 구조부 취득자 나왔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세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래 나옵니다. 보세요.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그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 그 납세 의무자는 가설한 자가 된다. 틀렸죠? 누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시험에 그래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았죠? 자, 다시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가 세금 내야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 이거 한 사람.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원시 취득자. 승계 취득자. 다르다. 이거 언제냐? 이거.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나 선박 이런 거. 막 이런 거다.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거 보세요. 원시 취득자와 승계자 다르다.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나 선박 요거잖아. 그죠?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이나 선박을 원시 취득한 자는 거는 만드는 사람, 승계 취득한 자는 사용하는 소비자. 그렇죠? 요 사람은 소비자를 말합니다. 알겠죠? 소비자, 우리 실수요자, 소비자. 원시 취득자 만드는 사람하고 소비자 다르다. 그죠? 다르면은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만드는 사람이 낼까요? 쓰는 사람이 낼까요? 그렇지. 승계 취득자입니다. 알았죠? 이 사람에게 세금 받겠다, 과세하겠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자, 다시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나 선박의 그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원시 취득자이다? X. 누구? 승계 취득자. 알겠죠? 요거. 다음, 과세 표준.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 요건 나중에 보충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일단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납세 의무자 다 정리하게 다시 보세요. 납세 의무자. 사실상 취득한 자가 이 사람이 원칙상 납세의무자다. 그죠? 원칙상 납세의무자인데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다르다. 누가 납세의무자? 승계 취득자. 알았죠? 요것다. 요게 납세의무자. 자, 지금까지 우리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알아봤잖아. 그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좀 알겠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용어가 좀 어렵잖아. 좀, 그죠? 좀 생소하죠? 그죠? 그렇지만 내용은 이해되죠?
요거는 용어는 좀 생소해도 내용 이해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요거 이해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자꾸 반복할 거고. 반복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암기할 거 아니고,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되니까. 요거 나오면, 아니, 원시도 가는 정도 알면 되지, 뭐.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신추, 내리, 간처, 제조, 조리, 건조, 출원, 시호. 요거 원시. 알았죠? 요거 뭐다?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는 상속, 정려, 기부.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 알겠죠? 의제는 뭐가 있다? 증축,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 요게 의제, 간주하는 게 있는데, 요런 취득의 모양이 있다, 그죠? 요게 과세 대상, 요거다, 과세 대상 모두 14개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토지, 건축물, 차량, 기, 광어권, 어어권, 임목, 골, 콘, 종, 성료. 요거는 나무. 알았죠? 나무. 그럼 자, 뭐라 그랬죠? 사실상 취득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자 다르다.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원시와 승계가 다르면 누가 낸다? 승계 취득자. 이거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이리옵니다. 보세요. 과세 표준 오케이 보세요. 요거.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세법 취득 끝납니다. 알겠죠? 예, 취득세가. 알았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과세 표준 볼게요. 과표가 뭐냐? 아까 우리가 1억 주고 샀다. 1억에 샀을 때 세금이 4%. 요게 과표잖아. 그죠? 요게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요 과표라는 거는 취득 가액이다. 그죠? 취득한 물건의 값. 가액이 과표다. 알았죠? 과세 표준. 1억 주고 샀다. 요게 과표다. 알았죠? 과표. 요 1억이 과세 표준이다. 그죠? 1억인데 내가 아파트를 1억에 샀다. 1억 주고 사면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줬다. 그죠? 100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은 우리 세금 낼 때 요 1억에 대하여 요래 세금을 낼까요? 1억 100만 원에 대하여 세금을 낼까요? 취득세는 어느 거 내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시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잖아. 1억의 세금 얼마 될까요? 그 수수료가 100만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요거 합해 가지고 요래 1억 100만의 세금 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이래 알고 있죠? 아닙니다. 요래 내야 됩니다. 요렇게. 알겠죠? 자, 요래 낸다. 그럼 알고 그러면은 자, 취득할 때 그럼 여기에 소외된 수수료라든지 비용이 있다 그죠? 요 비용이 있으면 요건 어떻게 한다? 포함하세요. 알았죠? 아, 취득 비용 포함한다. 알았죠? 네, 포함한다. 알겠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취득 가액을 신고했다. 만약에 10억 주고 샀다. 10억에 샀습니다. 10억에. 내가 상가 건물 하나 10억 주고 샀다. 그럼 신고 얼마 해야 되죠? 10억에 신고해야지. 그죠? 맞잖아. 그죠? 10억에 샀으면 10억에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되죠? 10억 주고 샀으니까, 10억에 샀으니까, 여기에 세금 몇 프로? 4%. 알겠죠? 요거 내면 되잖아. 그죠? 내면은 딱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보세요. 우리, 그럼 이제 보통 10억에 사고 나서는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10억 주고 사고 나서는 요걸 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할 수 있겠지? 1억에 신고해도 세무서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서에서? 추적하고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 그죠? 담당 공무원 한 사람밖에,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일일이 조회 못 합니다. 시설 못 하잖아, 그죠? 그걸 얼마나 속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신고 가액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가 적어도
요선까지는 신고해라. 최소 신고액 정해놨습니다. 최소 신고액. 알겠죠? 그걸 뭐라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참, 좀 처음부터 적으죠?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시가 표준액. 다시 시작. 시가 표준액.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액.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시가 표준액. 그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다? 최소 신고액. 알겠죠? 아, 최소 신고액을 정해놨다. 신고액. 그걸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요걸 누가 정해놨을까요? 그렇지. 국가가. 그죠? 요거는 국가가 정해놨습니다. 국가가 정해놨는데, 물건별로 해서 약 70% 정해놨습니다. 약 70% 선에서. 그러면은 이 시가 표준액이 70%라면 약 얼마 되어 있겠죠? 7억 되어 있겠죠? 그죠? 7억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미리 정할 때 그 물건의 70% 선으로 정해 놓습니다. 보통 70%. 그럼 자, 1억에 신고해도 이거 인정 안 하겠죠? 계산 얼마로 할까요? 7억에 하지. 5억에 신고하면은? 5억에 신고하면은? 내가 10억 주고 샀다가 5억에 신고했다. 그러면 얼마로 계산할까요? 지금 뭘 착각하고 계시네? 자, 다시. 최소 신고액이 얼마라 그랬죠? 7억이잖아, 7억. 그럼 5억에 신고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얼마로 하고? 7억에 하지. 6억에 신고해도? 7억. 8억에 신고하마? 8억. 8억에 신고하면? 8억. 그대로. 9억에 신고하면? 9억. 5억에 신고하면 7억, 8억에 신고하면 8억, 최소 얼마? 7억. 7억만 넘어야 되잖아.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이랍니다. 알았죠? 요게 좀 처음부터 자꾸 중요한 겁니다.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시가 표준의 의미를 알겠죠? 그죠? 요거 이상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상. 알았죠? 그 내가 만약에 5억에 신고해도 인정 안 하죠, 그죠? 얼마로? 7억이 해버립니다. 요거 이상 신고해도 9억에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9억에. 알겠죠? 요거 이상은 관계 없잖아, 그죠? 예. 자, 이거 보세요. 그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내가 사는데 이걸 만약에 경매로 사게 됐다. 경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찰됐습니다. 유찰. 이게 유찰되다 보니까 1차, 2차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6억에. 알겠죠? 요, 이게 이제 1차, 2차 유찰되다가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 경매 물건의 시가 표준액은 7억입니다. 6억에 낙찰을 받았다. 요거 얼마에 신고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요거는 실제 6억에 찾잖아, 내가. 맞죠? 그죠? 요런 걸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아하. 그러면은 요거 이상 해야 되는데 요거보다 낮아도, 요금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 경우 있다. 그죠? 그게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알았죠?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걸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죠? 실제 유의 사서니까. 그죠? 예. 자, 다시 이제 정리, 요 말 뜻 이해되죠? 그죠? 자, 원칙은 뭐라 해야 된다?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은 그 신고가액은 뭐 이상? 시가 표준의 이상. 그죠? 요거 이상 돼야 되는데 요 금액이 요거보다 낮아도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알겠죠? 그런데 요래 인정하는 경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방금 언제?
경매라 그랬잖아. 근데 요 경매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몇 가지 있느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알겠죠? 아, 요래 인증해 주는 경우가 몇 가지? 여섯 가지 있다. 알았죠? 여섯 가지. 자, 여섯 가지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라면 국수 알죠? 국수 알잖아. 국수 알죠? 국수 파는데, 공판장. 국수 파는데, 공판장. 법.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잖아. 국수, 공판장, 법. 여섯 개. 알았죠? 아, 국수, 공판장, 법이구나. 국수, 공, 판, 장, 법. 알았죠? 국수, 공, 판, 장,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앞자 딱이죠, 그죠? 국가. 아, 국가로부터 지르다. 수는 뭘까요? 수입. 공은 공매나 경매. 공매, 경매. 공매, 경매. 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경매는 뭘까요? 요거. 세금 안 내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넘어가는 거 공매라 이랍니다. 세금 안 냈을 때. 공매. 돈 빌렸다가 못 갚았잖아. 그거는 경매. 요거는 세금 못 내가지고 저당 잡힌 부분이 있잖아. 그죠? 넘어가는 거 공매. 알겠죠? 공경매라 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판결 재판에 의해서 입증된 금액. 요거는 장부로 입증되는 금액. 요 장부는 법인 장부를 말합니다. 법인장, 법인, 법인으로부터 이제 취득하는 경우다. 요게 뭐냐? 법률이라죠. 법률인데 이게 공인중개사 법이죠. 공인중개사. 즉,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명칭이 바뀌어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 이랍니다. 저는 여기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금액도 인증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인증해 주겠다 이겁니다. 요거는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인증해 주겠다. 요 금액은 요거보다 낮아도 인증해 줄게. 그게 국가로부터 취득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했거나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거나 판결물로 취득했거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했거나 중 법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그죠?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금액, 그것도 인증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사실상 취득. 그걸 우리가 줄여서 여섯 자로 했다, 그죠? 시작. 국수공판장법. 한 번 더 시작. 국수공판장법. 여기 사실상 취득하이다. 이해됩니까? 예. 그럼 이제, 자, 여기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하는 겁니다. 과세표준. 자, 정리할게요.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다? 취득가에. 원칙이다, 그죠? 그럼 요 취득가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라. 신고가액은 뭐보다 커야 되고, 시가표준액 이상. 요 커야 되잖아. 요보다 낮아도 인정해주는 건 뭐다? 사실상 취득가에. 요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원칙, 예외, 특별한 경우다, 그죠? 특례이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우리 알고, 요래 알고, 이제 이리 오세요.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에, 10억에 샀습니다. 10억. 10억에 사고, 샀다, 그죠? 10억에 사고 나서 이걸, 요걸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요거 보니까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10억에 대해서 세금 다 내니까 좀 많다, 그죠? 그래서 요걸 신고를 7억에 했습니다. 7억에 10억짜리를 보니까 시가표준액이 7억이더라고요. 7억만 신고했죠. 그럼 얼마 이익 봤죠? 3억 세금 적게 냈잖아, 그죠? 취득세는 4%거든요 그러면 1200만원만큼 내가 득 봤죠? 그죠? 4% 적게 냈으니까 10억 주고 사고 나서 10억 신고 안 하고 7억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음에 팔려고 이제 내놨죠. 팔려고 보니까 이게 물가 그대로더라. 그대로라서 이걸 10억에 팝니다. 10억에 팔게 되죠. 그죠? 자, 설명 들어보세요. 그냥.
10억에 신고했더라면은 10억에 팔았으면은 양도세가 없죠. 본전이니까. 그 나는 얼마에 신고했죠? 7억에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은 7억에 샀다가 얼마에 팔한 거죠? 10억에 팔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버립니다. 그럼 7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3억 생겼잖아. 그죠? 여기에 세금이 얼마냐 하면은 약 35%. 약입니다. 알겠죠? 그럼 얼마죠? 1억이 넘죠?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손해 봐도 크게 손해 봤죠? 응? 그럼 이렇게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건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시험 대비고, 이건 실무. 실무를 말씀드리면은,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취득가에 이대로 신고해야 돼. 이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높일수록 좋죠. 그렇지. 높일수록 좋잖아. 그죠? 어차피 물건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비용 더 하라고 하면 무조건 더 해줘야지.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냥 법에 요런 취득 시에 들어간 직접 관련 비용은 포함하세요. 포함해서 신고하세요 하면 이거 당연히 더해줘야 되잖아. 더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절대 이래 신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았죠? 그대로 신고해야 돼. 이걸 내가 높이고 싶으면 높일수록 좋지만은 상대편이 안 높여주잖아. 또 상대편에서. 그대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래 하면 크게 1200만 원 더 보다가 1억 손해보잖아. 그죠?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래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